한 가지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그때 저는 중학교 1학년이었고 한참 그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너무나 좋은 일이었고 가슴이 막 뛰고 벅찬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교회 학교를 통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너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 꼭 하나님께 기도하고 밥을 먹어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렇게 하기로 이제 결단을 하고요. 이제 그 믿음 생활을 하기로 했는데 좀 이렇게 저한테는 딜레마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살았던 뉴욕, 저희 가정이 살았던 뉴욕은 좀 이렇게 조금 험악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학교지만 굉장히 좀 삭막했습니다. 좀 갱단들도 있었고, 막 아이들이 막 그냥 거치게 막 유리창을 깨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 칼을 갖고 학교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학교였기 때문에 이 그 식사 시간이 되면은 그 카페테리아에서 진짜 아수라장입니다. 거기는 그냥 밥을 먹는 데인지 뭐 그 음식을 던지고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이렇게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한다는 게 왠지 쿨하지 않고 굉장히 그 아이들 옆에 있는 아이들의 그 눈이 의식이 되고 이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기도를 하나 굉장히 좀 고민 끝에 좀 기발한 아이디어도 막 만들어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도 몰래 이 냅킨을 팍 펴갖고 미국 냅킨 좀 피면은 크거든요. 확 얼굴에 가리면서 막 땀을 닦는 척하면서 기도하고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너무나 의식이 되니까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피자집에 갔는데 오늘 그 미국 한 가정이 진지하게 기도드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자녀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가장으로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아주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모습이 너무나 멋져 보이더라고요. 너무나 이건 창피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객관적으로 밖에서 봐도 멋진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반드시 그 식당에 들어가서 학교 그 카페테리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먹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막 처음에는 좀 의식이 됐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쭉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주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삭막한 그 식당에서 제가 항상 앉았던 그 구역에 그 지역에 하여튼 그 자리에 그 근처에 이제 아이들이 하나둘씩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를. 아, 이 친구도 교회 다녔구나. 이 친구도 교회 다니는구나. 이제 그때 알게 된 거고. 그리고 또 한 주가 지나니까 그 학교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굉장히 좀 왕초 같은 그런 그 흑인 아이가 있었어요. 굉장히 좀 몸이 크고 다른 애들이 다 무서워하는 아이인데 이 친구도 기도하는 거 있죠. 그래서 아니 너도 기도하냐 그랬더니 아 자기도 교회 다닌대. 너도 교회 다니냐고. 하여튼 이 친구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와, 이제 쿨한 게 됐어요. 쿨한 게. 이제 가장 쿨한 아이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적어도 제가 앉았던 그 지역만큼은 굉장히 정숙한 분위기로 이 다른 데서는 그냥 삭막하지만 그 완전히 그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을 그때 제가 체험하고 어린 나이에 한 가지 확실히 배운 게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알리는 것이구나. 내가 비밀리 남몰래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알리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나도 잘하고 주위도 변하는 것이구나. 그걸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몰래 비밀리 믿음 생활 하시지는 않는지. 우리나라 환경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이제는 뭐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이 한때는 굉장히 좀 쿨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요새는 하도 그 안티적인 그러한 그 보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왠지 사람들의 눈이 의식이 되고 동료들, 동지들의 눈이 의식이 되어갖고 그냥 남몰래 비밀리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인도하는 새 소명반 훈련반에서도 항상 할 때마다 그 형제들이 그런 그 고백을 해요. 회사 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내놓고 회사 생활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고 그들이 말을 합니다. 동료들과 함께 특별히 상사가 불러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야 되는 그럴 때가 있을 때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확실히 내 양심을 선언하고 그 자리를 화끈하게 피해가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위기에서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남몰래 비밀리 신앙 생활하는 그러한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밀리 신앙 생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성서적인 것인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리마대인 요셉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아리마대인 요셉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따르는 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감추고 살았던 자다. 비밀리 믿음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여기서 갑자기 등장하는 게 이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스토리라인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20장이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모셔다가 장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으로 아리마대인 요셉이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리마대인 요셉에 대한 스토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신학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라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기 때문에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 근데 부활이라는 것이 저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알 수 있는 그곳 장사 지냈다가 이미 그 시신이 들어갔다가 갑자기 시신이 없어진 이 사건 때문에 온 도시가 한번 발각하면서 이게 역사적인 근거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지역에 로컬리, 로컬 그 가운데에서 로컬한 무덤을 주님을 위해 준비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에다 모셨어야 되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자가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사건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는 것은 예수님의 스토리라인에서 보았을 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인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그는 예수를 따르는 자였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누가 복음서에 보니까 그는 공회의원이었다. 정치가였어요. 그리고 선한 자였다, 의로운 자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어카운트를 같이 보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였다, 기다리는 자였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으로서 정치인이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열망이 있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가 아닌가 마음속으로 믿으면서 예수를 따랐다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어카운트에서는 오늘 요한복음 어카운트처럼 38절처럼 그를 가리켜 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비밀리 남몰래 따랐다는 것은 우리가 배경적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는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정치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가장 앞에서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였죠?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이 공회의원들이 이 그 대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를 배척하고 죽이려고 앞장섰던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서에서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기득권이 이제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무너질 것을 그들이 보고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모든 공회의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자신이 홀로 예수를 위해 나는 예수를 따르는 자다 말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밀리 남몰래 예수를 따르는 제자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죠. 39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오늘 말씀에도 전에 밤에 예수를 찾아왔던 자라고 39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권뿐만이 아니라 이 공회 의원의 모든 의원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래서 니고데모도 공회 의원이었을 가능성이 많고 아니었을지라도 그 중에 많은 친구들이 그 의원으로 정치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남들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에 대해 더욱더 알고 싶어서,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 아닌가, 니고데모도 영적으로 이렇게 느끼면서 예수를 찾아왔지만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사람들을 피해 남몰래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부터 52절까지도 니고데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모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대적하고 있을 때 니고데모가 홀로 다른 발언을 냅니다. 왜 그 사람을 충분히 들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의 말을 충분히 들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을 완전히 매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모든 바리새인들이, 동지들이 이 니고데모를 너도 그럼 저 사람 따르는 자냐 하면서 왕따하는 그러한 모습이 7장 마지막 부분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니고데모와 아리마대인 요셉은 비밀 예수를 따랐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장면에서 그들의 자리가 변합니다. 예수가 죽으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요셉, 아리마대인 요셉도 그렇고 니고데모도 그렇고 더 이상 숨어있는 자리에 남아있지 않고 카밍아웃을 합니다. 소위 카밍아웃, 나는 이분을 따르는 이분의 제자다 하고 카밍아웃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열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를 위해 생명까지 바치겠다고 얼마 전에 큰소리쳤던 열두 제자들은 예수가 죽으니까 온데간데 없이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바로 이 시점에 예수가 이미 죽어서 예수를 따른다고 해도 자신에게 돌아올 아무런 이익이 없는 바로 이 시점에 아리마대인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제 자신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사건이 예수님의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에서도 중요한 파트가 되지만 그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되어서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네 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건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아리마대인 요셉이 이제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청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담대하게 들어갔다. 여러분, 조금 전에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총독이었어요. 그러한 총독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신을 이제 우리가 맡겠습니다 말을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커리어를 걸고 아니면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열두 제자들이 흩어졌던 이 결정적인 순간에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이제 그 부활 사건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두 가지 교훈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비밀리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밀리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지상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공개적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마태와 이 모든 제자들을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하고 그들을 publicly 공개적으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퍼스널리 부르십니다. 퍼스널하게 개인적으로 부르세요. 그러나 동시에
publicly, 공개적으로 부르십니다. 근데 이 personal, 이 그 개인적인 것과 private한 것을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참 이것을 혼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퍼스널하게,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통해, 부모를 통해, 스승을 통해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나를, 너를 불러주신다. 이게 퍼스널 콜링인데 이 퍼스널하게,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것을 프라이빗하게 부르시는 것이라고 혼동할 때가 많아요. 프라이빗은 남몰래, 남이 모르게, 나만 아는 것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까? 그러나 프라이빗한 거하고 퍼스널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부르시지만 남몰래 비밀리 부르시는 게 아니라 퍼블릭이 공개적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 들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야 내가 너희를 아버지 앞에서 시인한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다. 내 아버지 앞에서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사람들 몰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빌리 그램 목사님은 집회를 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야 내가 너희를 아버지 앞에서 시인한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집회 때마다 굉장히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시면서 집회 마지막 부분에 항상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부릅니다. 초대를 합니다. 예수 믿으실 분들 앞으로, 사람들 앞에서 앞으로 나와서 publicly, 공개적으로 그 예수를 믿겠다는 것을 알리라고 도전을 줍니다. 제가 빌리 그램 목사님의 그 첫 번째 미국에서 자라면서 가장 처음으로 집회를 참석했을 때, 그때는 항상 경기장에서 집회를 하시는데 2층에 있었습니다. 2층에 있어서 제가 이걸 분명히 보았는데 빌리 그램 목사님이 다 이제 말씀을 끝마치시고 사람들을 이제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부릅니다. 예수 믿을 사람들 나오라고 부르는데 가장 먼저 벌떡 일어나서 가시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분은 신체 장애인이었습니다. 몸이 휘어지고 걸을 때 비틀거리는 아주 민망스러운 모습이었지만 몸을 그냥 어려운 몸을 그냥 가장 빨리 일어나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겠다고 가는 모습을 2층에서 보면서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짠하더라고. 저분이 저렇게 걷는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는 민망하게 보이고 거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참 아름답겠구나. 하나님 눈에는 참 너무나 소중하겠구나. 너무나 큰 감동을 그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공개적으로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이고 그분과의 깊은 사랑에 빠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들을 가리켜, 교회를 가리켜 당신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사랑. 사랑의 관계가 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자랑스러운, 이 부끄러운 사랑이 아니라 진짜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사랑이라면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내와 율동공원을 걸을 때에 손을 잡고 걷습니다. 창피하지 않아요. 내 와이프인데 손을 잡고
여러분, 50이 된 이 사람, 남자가 다른 아줌마, 자기 아내가 아닌데 손을 부끄러워. 손 잡고 갈 수 없어. 끌을 수가 없어. 우린 그런 관계가 아니야. 그러면 이상한 관계죠. 아주 수상한 관계죠. 근데 손을 잡고 저벅저벅 걸을 수 있는 것은 이건 당연한 관계이고 자랑스러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의 관계에서 이 사랑을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내가 사랑의 모든 축복을 깊이 누리기 위해서는 이게 공개적인 사랑이 되어야 돼요. 숨기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상하고 수상한 사랑이에요. 공개되는 사랑은 깨끗한 사랑입니다. 거룩한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축복해 줄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을 때 사랑 관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혹시나 여러분들이 비밀리 남몰래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오늘부터 그 마음을 바꾸셨으면 합니다. 그러한 믿음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는 우리 주위를 변혁시킬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믿음, 거룩한 믿음, 가장 고귀한 믿음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다고 뭐 메가폰으로 나 예수 믿는 이런 게 아니죠. 자연스럽게 내가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요, 자랑스럽게 예수에 대해 말할 기회가 주어지면 예수에 대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내가 주일이 되면, 일요일 이 주일이 되면 교회부터 가는 것이 나의 우선순위가 됐으면 그게 왜 창피합니까? 확실하게 말하고 이것 후에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그 관계, 사랑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깊은 사랑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혹시 비밀리 남몰래 믿음 생활을 했다면 오늘부터 부끄러움 없이 자연스럽게, 너무나 아름답게 예수님과의 여러분들의 관계를 보이시며 알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요. 또 한 가지 교훈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은 바로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아리마대인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제 더 이상 비밀리 주님을 따르지 않고 이제 주님을 내가 확실히 믿는 사람으로, 제자로서 커리어를 걸고 목숨을 걸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선교지로 가던가요? 갑자기 사도들이 되던가요? 아닙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섬깁니다. 정치인 요셉은 정치인으로서 예수님을 섬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빌라도에 찾아갈 수 있는, 총독을 찾아갈 수 있는 액세스가, 문이 그에게만 열려 있었어요. 요한이 못합니다. 베드로가 못합니다. 야곱이 못합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그 시신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아리마대인 요셉 정치인이었어요. 그가 주어진 자리에서 정치인의 권한과 이 자리에 주어진 특권을 가지고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신중하게 청합니다.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0리트라의 향유, 모량을 갖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00리트라는 오늘 우리나라 말로 말한다면 한 33킬로가 됩니다. 굉장히 많이 준비한 게, 모략과 향유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이 시신을 제대로 모실 수 있는 기름을 바르고 향유를 발라서 이 옷으로 싸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분명히 힘든 일이었지만 그러나 요셉에게는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빌라도를 찾아갈 수 있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겁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한 것뿐인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들이 한 일, 그 일을 통하여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요소를
이루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요소는 사도신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를 뭘 믿는다고 하는 건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외아들, 성령으로 잉태하시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분. 그래서 그는 사람으로 오셨다가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그리고 장사 지낸 분, 장사 지낸 바 된 분.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후에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분. 이게 신앙의 요소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의 핵심 요소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루십니다.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신 그분. 이 핵심 요소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가운데 요셉과 니고데모의 가장 자연스러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사 지낸 바 된 이 사건이 없었다면 역사적인 근거로 예수의 부활이 증명되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준비했던 예루살렘 로컬 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모시지 않았다면 그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남아있었던 자들, 제자들과 그를 반대했던 모든 자들도 이 주님의 몸이,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그들을 놀라게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인 기록으로, 확실한 기록으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로컬리 보았고 안 보이는 시신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이루어져서 이것이 예수를 믿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로 인정된 부활이 되기까지 장사 지낸 바 된 예수님의 몸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이 할 가장 자연스러운 일을 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핵심 요소로, 신앙의 핵심 요소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 주어진 자리에서, 부르신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적인, 자연스러운,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 영역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지난주 블레싱 서밋에 천종호 판사님이 오셨습니다. 창원 소년 법원에서 사역하시는 판사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서울에 있다고 서울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이지만 소위 말하는 지방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에게 임팩트를 주었습니까? 그는 소년원, 소년들을 담당하는 판사로서 분명한 철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렇죠? 이들을 복원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이 그의 철저한 목적이고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을 확실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호통판사라고 별명이 주어질 정도로 아이들과 부모에게 그냥 호통을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항상 그 끝에는 다시 서로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고백하면서 가정이 회복되는 것, 복원되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항상 삼고 있고, 판사의 옷을 벗고 나서도 그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도 이제 그러한 아이들이 이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돌아갈 가정이 없는 경우는 어떠한가? 그래서 그룹홈을 세워가지고 그룹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온전히 복원되는 그런 아이들의 삶을 진정 바라는 한 판사의 모습.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그의 직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지긋한 그의 그 내추럴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자리에서 판사로서 내가 이 직분을 통해 그냥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주어진 자리에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그래서 아름다웠고 우리에게 임팩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다시 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내가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돼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가?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을 때, 구속하셨다는 말이 원어로 보니까 사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것으로. 그럼 우리의 삶 전체를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전체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비즈니스맨이면 비즈니스로, 법제 계통에 있는 분들이면 법제계의 영역 안에서, 교사이면은 교사 계통의 영역 안에서, 그 의료에 그 involved 되신 분들이면 의료 계통의 그 영역 안에서, 그 가정을 돌보는 그러한 그 엄마들이라면, 부인이라면은 그 삶 가운데서, 학생들이라면 학업 가운데서 캠퍼스 라이프를 통해 그 자리에서 영역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억이 나죠? 모세는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그에게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그 애굽에 왕자로 입양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애굽의 왕자로 쭉 자라면서 언젠가는 이 히브리 백성들을 구해내야 된다는 그 사명감을 갖고 살았던 자예요. 그러나 그가 너무나 그 자신의 그 열정에 앞서가지고 큰 실수를 하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쳐서 사막에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40년을 지내면서 아마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40년 동안 아무도 모르는 사막의 자리에서 그냥 가축들을 치면서, 고작 가축들, 염소들, 양들을 치면서 40년의 인생을 살면서 그는 낭비라고, 허비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시는 나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이 사형받을 수 없는 자라고 아마 오래전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4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불을 통하여 그를 부르십니다. 희한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는 불이에요. 거룩한 불. 근데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에게, 네가 선 그 그라운드는, 너가 선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깜짝 놀랍니다. 이 삭막한 땅, 버려진 땅, 내가 실수로 말미암아 도망쳐온 이 땅, 40년 동안 내 인생을 낭비하고만 이 땅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자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이,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게 보내요. 바로에게 보내어서 바로 왕에게 나의 말을 전하게 할 것이고 너가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나올 것이다.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가지고 바로에게 가며 무엇을 가지고 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갖고 가면 된다. 지팡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이실 것이기 때문에 지팡이를 갖고 가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40년 동안 모세를 목자로 키우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자로서 당연히 그가 하는 일은 양들을 돌보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목자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양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나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것이지 히로가 필요한 게 아니다. 목자를 그래서 40년 동안 너를 키운 것이다. 그의 영역에서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에게는 당연히 갖고 있는 것이 지팡이, 고작 지팡이. 근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팡이가 말이에요,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데 40년 동안 내가 갖고 있는 것은 고작 이것, 내가 이룬 것은 고작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축을 이끄는 일인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허락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에게는 고작 지팡이지만 하나님은 한 나라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고, 나는 고작 정치가로서 이것뿐이 할 수 없지만 그것을 통해 주님의 믿음의 핵심 요소를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좀 더 나아지면, 내 잡이 좀 더 풀리면, 내 가정이 좀 더 좋아지면은, 내가 신학교 가서 안수를 받은 후에, 선교지어 부름을 받은 후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영역을 통해, 여러분의 지금까지 쌓으신 경험과 체험을 통해, 여러분의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주시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비밀리 남몰래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확실하게 예수 믿는 자들로서 나오는 것이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거창한 화려한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주부면 주부, 아까 주부라는 말이 생각이야. 주부면 주부로서, 학생이면 학생, 비즈니스맨이면 비즈니스맨으로서, 그렇죠? 교사면 교사로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정말 멋지게 사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마디 더 하고 싶습니다. 오늘 34주년 우리 교회 생일, 34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34년 동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서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스팟라이트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저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묵묵히 서 계셨기 때문에, 부르신 그곳에서 충성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할렐루야 교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교회에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주어진 자리,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몸된 교회가 되어 움직일 때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 Lord.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더 나은 환경과 더 좋은 조건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이 거룩한 자리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리다 말씀을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과 영역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여기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남몰래 비밀리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자연스럽게 주님을 사랑하고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따르면서 부르신 그곳, 주어진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리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고작 지팡이만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송은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이 찬송가는 우리 오케스트라가 먼저 전주를 한 다음에 우리가 부르고, 1절, 2절 후에는 또한 오케스트라의 간주가 있습니다. 그 후에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지금은 시온성과 같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따르며 주어진 그 자리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북한 땅에 있는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디아스포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